당신만 모르는 이야기 줄여서 요즘에 안 줄여주면 어린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당모이 코너인데요. 당신만 모르는 이야기. 네, 첫 번째 당모이 들려드릴게요. 빌리 어쿠스티의 노래 중 가장 좋은 건 아 역시 이 곡이네요. 소란했던 시절에 네, 가사가 너무 와닿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가 이야기한 걸까요? 너무 방대한 거 아니야? 나도 이야기했는데 나도 이야기했는데 일단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네. 네. 헌어별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사나이입니다. 저는 빌리 어쿠스티 선배님 노래를 다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소란했던 시절에라는 곡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마음에 와닿고 그래가지고 맨날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빌리 어쿠스티 선배님 노래 많이 많이 듣겠습니다. 화이팅! 와, 이렇게 멋진 아이돌과도 작업을 하셨나요? 네, 아스트로 사나인데 제가 연초에 같이 피처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곡을 함께 발표했었습니다. 그때 사나 씨를 잘 알고 계셨었나요? 그때 작업으로 처음 알게 됐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그분을 만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노래를 또 부르셨네요. 네, 그랬는데 너무 정말 순수하고 너무 착하고 키도 엄청 크고 근데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과연 저 친구와 내가 같은 종족인가 의심하게 했던 그런 아니 근데 뭐 빌리 씨도 저도 영상으로 처음 접했었거든요. 네네. 그 영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꽃미남이다. 꽃소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타를 들고 노래를 시작했는데 뭐 이미 빠져들게 됐죠. 네. 그래도 사나 씨도 잘생겼지만 빌리 씨도 못지않으니까 네. 화이팅!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